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변환작업 비용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인건비와 장비인데요. 변환작업의 인건비와 장비 등을 합산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 인건비는 인원, 급여, 월생산량, 성과급, 장비를 포함한 총 인건비를 뽑습니다. 장비는 렌탈 같은 경우는 렌탈료, 또 외장 하드, 개월수 합산하여 장비를 뽑고요. 장비 구매의 경우는 구입이죠. 렌탈이나 구입, 외장 하드 합하여 장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비용은 거의 인건비하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비용을 산출합니다.